이건 이 글인데 이거는 잠시 내려놓고 자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제자리에서 개인기를 친다. 이유는 쓸데없는 개인기를 한다 라고 흔히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수비수를 끌어내기 위함이고 수비수를 끌어들여서 협력 수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일단은 공격을 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초 작업인데 자 어떤 거냐면 어차피 축구는 골키퍼를 제외하면 10명 대 10명이야. 어찌됐건 대인마크를 해야 된다고 개인마크를. 그러면 10명 대 10명인데 한 명이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이 공을 가지고 있으면 한 명과 붙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9명 대 9명이 남게 돼요. 9명 대 9명이 남게 되고 한 명씩 볼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수비가 협력 수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숫자는 공격자의 숫자는 한 명이 더 많은 거죠. 한 명이 더 많아요. 무조건 한 명은 노마크 찬스라는 말이에요. 그게 수비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공격 상황에서예요. 어찌됐건 데인마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카카 형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개인기 깔짝거리면서 사람 심리상 이것 봐라 하면서 붙게 돼 있어요. 인정. 그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카카 형 알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데 한 명이 더 붙게 되면 무조건 한 명이 더 남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수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비의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이것을 탈압박을 성공하게 되면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이해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빈 공간이 하나 남게 되겠죠. 한 명의 찬스는. 자 이것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기회고 어떻게 보면 상대 기회일 수도 있으나 이것을 잘리게 되면 위기일 수도 있어요. 빠르게 역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는 공격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격수들은 올라오고 있고 수비의 선수들은 우리 쪽 진영을 보고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역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카운터택 한 방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꼭 기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험을 하는 겁니다. 사실 모험을 하는 거예요. 등딱 개인기. 나는 개인기 할 수 없어. 개인기 할 수 없으면 드리블을 하셔도 되고요. 뭐 드리블이 좀 어려워. 그러면 등딱으로 시간을 지어내고 한 명을 끌어들여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공격을 조금 보다 공격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찌됐건 이것을 영상으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명이 수비 실수하면서 일단 첫 골을 넣었고요. 자 비달 드리블로 탈압박 성공합니다. 자 두 명을 끌어내고 굴리트를 밀어내면서 또 한 번의 찬스를 만들어내네요. 좀 경기를 조금씩 보시면서 여러분들 제가 인벤에 써놓은 글을 조금씩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경기를 보면서 저렇게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두 명을 또 끌어냅니다. 일부러 두 명을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오픈 찬스를 만들죠. 네. 자, 두 명을 또 끌어들이려고 가죠. 두 명을 또 끌어들입니다. 두 명을 끌어들이니까 방금도 오는 찬스가 나고요. 보세요. 이런 상황들을 노리는 거야. 두 명을 일부러 끌어들이는 거지. 내가 이 공격을 하기 위한 전초 작업을 하는 겁니다. 두 명을 일부러 끌어들여요. 가면서. 그거에 대한 방법은 등딱, 드리블, 개인기 등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자리 개인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크로스 나죠. 자, 또 한 명, 두 명이 붙습니다. 두 명이 붙으니까 보세요. 디에고 코스타가 납니다. 왜냐, 이쪽에 마크를 붙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벌써 수비는 붕괴가 된 거죠. 라인이 벌써 붕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부러 드리블을 치면서 수비수 한 명을 더 끌어들입니다. 잘 보세요. 디에고 코스타가 여기에 있죠.
자, 이 선수의 개인 마크입니다. 이 선수의 개인 마크예요. 잘 보세요. 개인 마크입니다. 자, 개인 마크인데 한 명을 끌어들입니다. 자, 끌어들어요. 어?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가네요. 이 선수 가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디에고 코스타 어떻게 됩니까? 노마크 찬스가 나요. 자, 돌면서 노마크 찬스 혼자 있네요. 자,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또 한 명의 선수가 붙습니다. 또 한 명의 선수가 디에고 코스타를 막기 위해 붙어요. 자,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선수도 이렇게 몰려있네요. 이거는 굉장히 할 게 많아요. 만약에 이 선수가 붙어버리면 얘가 오픈 찬스가 나고, 자, 이 선수가 붙었습니다. 이 선수가 붙게 되면서 이 선수는 비달은 또 오픈 찬스가 나게 되고, 다시 얘가 굴리트가 맞게 되면 이 선수는 또 오픈 찬스가 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조정할 수 있는 선수는 단 한 명뿐이에요. 우왕좌왕 됩니다.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수비를 붙게 함은, 상대로 하여금 협력 수비를 붙게 함은 나에게는 곧 기회라는 거죠. 자, 맞네요. 자, 디오 코스타가 돕니다. 또 부랴부랴 돌고 굉장히 할 것들이 많죠. 아데바요르가 나왔어요. 그쵸? 근데 굉장히 할 것들이 많아져요. 얘네들이 이제 부랴부랴 오는 거야. 수비수들이 부랴부랴 붙다 보니까 내 수비도 안 돼버리고 상대방한테는 엄청난 오픈 찬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건 아데바요르가 차버렸습니다. 뒤에 비달이 와도, 비달이 오면 또 비달한테 중거리슛이 나겠죠. 수비수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어요. 상대방의 단 한 번의 협력 수비를 꼬이게 함으로써, 단 한 번의 협력 수비로 그 수비 라인을 꼬이게 함으로써 우왕좌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이 선수가 붙어줌으로써 벌써 수비는 이렇게 붙어있어요. 모여있어요. 와, 바로 나버리네요. 풀백이 내려와서 협력 수비 들어와 버리니까 바로 측면에 자리가 납니다. 줘버려요. 줘버리네요.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을까? 다시 붙어라 이거야. 나는 자신 있어. 나는 탈압박에 자신 있으니까 붙어라. 이 탈압박은 패스로도 할 수 있고, 개인기로도 할 수 있고, 드리블로도 할 수 있고, 등따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거 붙입니다. 붙여요. 수비수 우왕좌왕 되죠. 야, 아데바요르 났네요. 아데바요르가 나면서 얘네들이 협력 수비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오픈 찬스가 많이 남게 돼. 자, 뒤로 줘버립니다. 자, 우왕좌왕 붙게 되네요. 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쵸? 돌아서 때려도 되고, 뭐 해도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이 협력 수비를 붙고 나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선수의 노마크 찬스가 나는 거야. 우왕좌왕. 자, 이래서 슈팅까지. 패스해도 되고, 슈팅해도 되고.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네요. 협력 수비 한방 꼬이게 함으로써. 방금 말디니가 무리하게 뛰쳐나오면서 일부러 두 명을 또 끌어들입니다. 자, 보세요.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중앙 수비를 하기 위해서 얘네가 센터백이 나가버리고 중앙 미드필드가 있기 때문에 측면에 또 하나 나게 돼요. 왜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축구는 똑같은 인원이 10대 10. 결국은 협력 수비가 들어오게 되면 10대 9. 하나가 남아요. 하나가 남게 됩니다. 자, 수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이 센터백이 나오면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픈 찬스가 나는 거고요. 아데바요르한테. 수비 라인이 무리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2대1 협력 수비가 들어와 버리니까 한 명이 비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자, 이런 상황에서 비달이 방금 탈압박을 성공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여기서 DS 계속 붙게 되면 뺏기 힘들잖아. 그렇죠? 이미 어깨를 뺏긴 상황에서 등을 내어줘 버린 상황에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비를 할 때 수비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한 명 가지고 나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한 명을 가지고 나올 거야. 이걸 못 막으면, 이걸 AI한테 맡겨놓고 하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건 이 선수는 또 오픈 찬스가 나겠죠. 물론 이 선수가 오픈 찬스가 나서 얘가 따라가게 된다고 한들, 얘가 따라가고 한들 얘가 또 찬스가 나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수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내줍니다. 그리고 AI한테 맡겨요. 그리고 이 두 명의 공격수가 뛰어올 때는 항상 제일 측면에 있는 선수들, 물론 얘가 와도 얘가 아닌 얘로 가야 돼요. 왜냐, 측면을 한번 가게 되면 어찌됐건 드리블을 하건 패스를 하건 한 번 더 벗겨내고 뭔가를 작업을 해야 돼. 하지만 중앙을 뚫리게 되면 바로 슈팅을 허용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명의 공격수가 침투를 하고 있다, 차라리 측면을 주세요. 차라리 측면을 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간의 연쇄작용.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간은 내준다. 만약에 이렇게 내줬어. 그럼 AI한테 맡깁니다. 맡기고 차라리 가장 측면에 있는 선수를 끌고 오세요. 어찌됐건 측면에서는 바로 슈팅 가져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을 내주면 안 돼요. 여기서 수비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 측면에 수비가 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측면에 수비가 붙었어요. 왜냐? 얘네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막기 위해서 인공지능들은 이쪽으로 와버려. 다. 그러면 측면이 나요, 또. 하지만 측면에서는 무조건 크로스건, 패스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보세요. 측면이 나게 되죠. 측면에서 따라 들어오니까 에릭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죠, 찬스가. 붕괴시켜버리는 거야. 측면, 상대방의 수비를 붙게 만듦으로써 나의 공간을 창출해내고 내 선수의 오픈 찬스,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수비를 붙게 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U20 월드컵 보셨죠? 이강인이 자주 하는 거. 이강인 보고 흔히들 볼 끈다고 하잖아. 그쵸? 이강인 약간 공을 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 계산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야. 수비수 한 명 붙여놓고 패스를 주는 거지. 가장 많이들 하는 것도 메시 수비수 끌고 다니잖아요. 그쵸? 붙여놓고 공간에다 패스 밀어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러려면 탈압박을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 돼. 탈압박은 개인기와 드리블 뿐만이 아니라 패스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패스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죠? 붙여놓고 수비를 붙여버려요. 바로 줬으면은 그냥 이쪽으로 가는 것 뿐이야. 근데 수비를 붙여놓고, 수비를 앞에다 붙여놓고 공간에다 줘버려. 그러면서 얘는 당연히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한테 또 붙으려고 가요. 그러면 또 아데바이로가 나버려. 아데바이로 났어요. 그러면 아데바이로 났어. 그래, 좋아. 얘가 아데바이로 붙으러 가. 그럼 얘도 붙으러 오겠지. 여기 중앙에서 슈팅 가버립니다, 얘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방금 상황에서도 볼 수 있었죠. 자, 이번에는 개인기로 탈압박을 시전했어요, 제가. 자, 갑니다. 수비수 붙었죠? 이렇게 붙습니다. 상대방의 숫자가 있고요. 자, 여기서 3명을 붙여버립니다. 이 두 명의 수비를 붙이려고 했는데 우왕좌왕하면서 너 협력 수비가 실패했어. 상대방의 협력 수비가 실패했을 때 굉장히 우왕좌왕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붙여놓고 개인기로 벗겨냅니다. 벗겨내니까 침투하는 선수 굉장히 많아요. 줄 곳은 많네요. 그냥 열려버리죠. 그러면서 또 사이드로 가게 되죠. 자, 여기서 또 뭔가를 하네요. 자, 또 이쪽 붙여버리네요. 혼자서 세 명을 끌어들여버리는 거야. 혼자서 세 명을 끌어들여버리니까 또 한 번 에릭슨이 또 혼자 있게 되고 또 붙으려고 우왕좌왕할 때 패스를 줘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수비를 우왕좌왕하게 할 수 있다. 한 명을 붙이게 함으로써. 자, 이렇게 보시면서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상대방을 협력 수비를 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 협력 수비 한 번으로 인해서 수비를 꼬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한줄평입니다. 오늘의 한줄평은 쉽게 말을 해서 상대방의 수비 협력 수비를 붙게 만들고 내 숫자에 한 명을 더 우위를 가져가면서 상대방의 수비를 꼬이게 만든다라는 거. 이걸 조금 아시면 이거에 대한 거, 무조건 이렇게 플레이하라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하신다면 피파를 조금 더 이해하면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